공천관리위원회에 바로 공천 신청을 하는 경우 검증위원회와 똑같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비후보 등록 등에 대상하는 불리익도 가하도록 이렇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임병두 의원님은 검증위원회에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정밀 심사 요청을 하기로. 김의겸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확인하고자 했고 그 결과 투기 의혹이라거나 또는 특혜 대출 의혹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인이 매각 차익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액 오히려 그 이상으로 기부했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종건 씨의 문제의 경우에는 대단히 사적인 영역의 것이고 내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공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어서 그런 혹시 문제가 있는 사안들을 알고 있는 제3자들이 뭐 그런 사람 영입하면 안 된다라고 제보를 해오거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하기 좀 어려웠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나요? 그건 제가 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인재 영입위원회 프로세스. 검증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비후보로 등록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입지자의, 그 후보자의 발목을 묶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큰 불이익이 따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출마의 어떤 동기와 배경 자체가 좀 얼른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울산의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출마할 계획이나 의사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고 또 기소가 된 상황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검증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거 준비가 충분한지 또 출마의 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납득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점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밀하게 심사해 주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